B1 에이코에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이리로 올라오세요. 네,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노래 좋아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부분의 그 도입 부분이 저를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멤버들 인사 한 번씩 받아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넷, 마이 뷰티풀. 안녕하세요, 뷰티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갑자기 다 지금 여기 있는 관객들이 다 B1A4 팬들인 것 같아요, 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3인자인데 개인 사진 발언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예, 네, 한번. 제가 씨. 팬이에요, B1A4. 어, 감사합니다. 제가 진영 씨 좋아합니다. 아,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문영 씨는 이렇게 그룹에서 한 명씩만 이렇게 찍으시는데 저는 B1A4 다 좋아해요. 와!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예. 아, 그나저나 우리 비오네 있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해외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팬분들이랑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자리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비오네 있고 멤버 중에 한 분이 드라마 그 주인공을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시각 장애인 네. 역할을 한 우리 바로 씨. 아, 바로 씨. 네, 네. 네, 얼마 전에 그 이제 카카오 페이지로 웹 무비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좋은 작품에 뜻깊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뭐 아직 연기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실 비오네이포는 유독 미담이 많은 그룹이에요. 우리 진혁 씨 팬클럽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 뭐, 한 번이 아니라 팬분들께서 너무 저희 대신해서 너무 좋은 일들 많이 해주셔서 사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자리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네, 그 감사하단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보다 저희 팬분들이 더 짱이에요. 아, 그러네요. 하나 최고! 너네가 참 짱이야! 자, 물론 저희는 남동생이지만 이제 남동생보다는 남자친구가 된 B1A4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다섯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올라온 친구가 한 분 있어요. 특별한 손님입니다. 아, 네. 무대에서 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자 박수로 만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쓰시고. 자, 우리 저 어디서 오신? 부산. 아, 부산. 자기소개를 먼저 우리 B1A4 멤버들 앞에서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아, 너무 막 쑥스러워하시고, 너무 B1A4 팬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어서 17살 민정. 아, 민정이야.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자, 부산, 우리... 네,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네, 네. 아, 진짜 먼 길 오신 B1A4 부려. 네, 여기 앞으로. 아, 와, 저희 보려고 부산에서 연사주신 거예요? 네. 아이고. 그, 저, 비오네이버 멤버들 중에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안 되지만, 어떤 멤버를 가장 좋아합니까? 아, 저 진짜 다 좋아하고. 다 좋아요? 어? 나랑 똑같네? 제가 한 분 얘기하면 포옹할 수 있는 기회 드리려고 했는데. 아, 좋아요. 자. 오늘 이 민정 양이 이 자리에 하게 된 건 민정 양도 오늘 이 희귀 난치병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치는 아니지만 지금 치료 단계이고 많이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워낙 B1A4 팬이고 또 그 자리에서 멀리 오셨으니까 우리 오빠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할까요? 아, 좋아요. 아, 네. 좋죠. 떨려가지고 민정 양이 편하게 해주세요. 아, 제가 대본적 스타프리증이라고 되게 모르는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처음 수술받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노래 중에 올리원 너무 좋고. 아, 고마워. 진짜 드렁크 언니 멜랑콜리 진짜 지연하고 잘했어. 어지럽다 있는데 어지럽다고 키워놔.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다. 괜찮아.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 또박또박 얘기하면 오빠들이 다 들어줄 거예요. 아, 되게 그거 활동도 좋은데 좀 쉬면 서 있으면 좋겠고 컴백했으면 진짜 좋겠고 부산 진짜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길이 들어가서. 자, 우리 민정 양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기 네. 이렇게 민정 양이 아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기원해 이러고 오빠들이 호흡을 해주셔야 한 분 한 분 그래도 네. 민정 양을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아, 네, 그럼요. 한번 안아주셔야지. 오, 박수 보내주세요.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오. 자, 지금 우리 관객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비어나이퍼 입장이 아, 지금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민정양, 이리 오세요. 이제 비어나이퍼 네, 네. 이렇게 바로 서주세요. 팬분들 지금 우영씨, 비어나이퍼 분들이 되게 아, 친절하네. 그러네요. 한꺼번에 그래서 팬분들의 사랑을 받나봐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민정양이 아, 아직도 지금 아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할까요? 최악의 순간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잘해서 지금 정상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다시 걷게 한 거는 의사 선생님의 기술이었지만 뭔가 마음을 가지고 걷겠다는 의지로 여기 오기 위해서 걷기를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거 원동력이 변했고 아, 그리고 여기서 저 잠시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민정 양이 아마 6개월 전에 걷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재작년에 수술 한 번 받고 그러니까. 난 작년에 수술 한 번 받고 작년에 이제 구름이 그때 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진영 오빠 보고 좋아졌다가 산들 오빠 보고 좋아졌다가 엄청 좋아졌다가 신화 보고 좋아졌다가 바로 좋아졌다가 진짜 다 좋아. 원래 네. 자, 비욘에이퍼 무대를 보고선 건강을 되찾은 우리 민정 양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파이팅.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아프지 마. 또 노래 끝나고 같이 또 인사를 받아보고.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시간이 금방 흘러갔네요. 여러분들 더운데 오빠들 무대 더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자, 좋은 시간은 늘 아쉽게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적시대사 인천광역시지사와 인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TVN 인천교통방송이 함께한 2017 희귀난치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들어가죠, 인천페스타.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아, 수천, 거의 뭐 만 명 이상 오신 것 같은데 네, 많은 팬들과 함께 했는데 자 우리 문영 씨, 아 정말 오늘 어땠어요 느낌?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오랫동안 이 더운 날씨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행사가 끝나고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자, 2017 희귀난치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인천 페스타 오늘 이 무대는 5월 5일 오후 5시입니다. FM 100.5MHz 인천 교통방송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나눔으로 또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정말 많은 인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팬들,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뜨거움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인천 교통방송의 육각수 장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는 우리 B1A4에게 남기고 저희 물러가도록 할게요.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고!